직장과 주거 지역이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신지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화성에 이제 인큐베이트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곳 주변이 동탄오당 주변이 신시산업단지입니다. 한 8천 개 정도 들어온다고 돼 있고요. 판교하고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곳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면 저는 직장과 주거가 굉장히 같이 있는 같은 한 곳에 있는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장님들 다시 한번 가정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화성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삼성도 있고요. 얼마 전에 SLMN이라고 돋보기 반도체 기자재 장비인데 그 회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도시는 좋은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희망합니다. 네, 동네 체육 활성화 사업도 도시 농업 만들기에도 힘을 기울이고 계신데, 향후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도시농업은 진짜 제가 해보고 싶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진심입니다.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는 화성시가 한 3, 4년 전에 동탄 텃밭이라는 곳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 뭘 키웠는데 지금 그곳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지속 가능한 어떤 로컬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도시 농업은 환경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꼭제 임기 중에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